안녕하세요. 프리티 고운님들, 예, 아주 화창한 봄날 같은 날, 예, 오늘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오늘 이렇게 화창한 봄날 같은 날, 집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육이 농장에 다녀왔어요. 뭐, 또 이렇게 다육이 농장에 간 거는 거의 한달 만인 것 같아요. 가다가 보니까 진짜 벚꽃도 많이 활짝 폈고, 그리고 아주 정말 모든 꽃들이 만발했더라고요. 개나리, 뭐, 진달래, 할거 없이. 정말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있다가는, 집에서 있지 않고 이렇게 다육이 농장 갔다 온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또 다육이를 또 이렇게 또 하나로 이렇게 한 박스, 사과 박스 정도 되는 이 박스로 한 박스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께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밤중에 영상을 찍습니다. 네,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한번 이렇게 네, 쫙 보여드리고 한번 어떤 건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원에 있는 웰다육 농장에서 데려왔거든요. 네, 이곳에서는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것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쪽에다 전화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택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일 먼저 요거 창 중에서 몰개인이라는 창입니다. 몰개인이에요. 네,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었고, 수영도 너무 예쁘게 잡혀가고 있죠? 이렇게 싹 오므라들면서, 물도 은근하게 빨갛게 물이 들고, 손끝도 뾰족뾰족, 너무 우아하고, 고급지고, 예쁩니다. 그리고 옆에는, 있습니까? 네, 또 자국까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자국까지 보여요. 정말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아이입니다. 색도 예쁘고, 수영도 예쁘고, 손등끝도 예쁘고, 물도 잘 들었어요. 네, 몰개인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대품이에요. 몰개인. 이름이 특이해요. 두 개를 데려왔거든요. 이게 뭘까요? 뭐하고 많이 비슷하죠? 시집가는 처녀 아니면 그 일본 백미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생긴 게. 처음에는 이제 시집가는 처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다르네요. 시집가는 처녀는 뭉뚱하지가 않고 뾰족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잎이 동그랗게 동그라면서 이렇게 약간 말 그대로 이 이름이 아방궁이거든요. 아방궁. 아방궁처럼 이렇게 잎이 아주 넓다래요. 아주 커다랗고 편안해 보입니다. 요거는 또 이렇게 잎이 좀 많이 달려 있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또 아방궁 아이들은 유기들은 혼자 있으면 쓸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데려왔답니다. 심을 때두 개를 합식해서 심으려고요. 네, 두 개가 있어야 어울리겠죠? 아방궁은, 네. 아주 예쁩니다. 이름도 예쁘고, 먹대도 잘 나오고, 생긴 모습도 예뻐요. 아방궁. 그 다음에 데려온 거는요, 요거는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제가 오늘 어디 다른 농장에서 본 건데, 질스라는 아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 이름은요, 적어줬는데 어디 갔지? 네, 요거는요 이름을 적어주지 않으면은요 엄청 생각나지도 않고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적어왔어요. 알프레도 크랍. 이름도 참 특이하지만 생긴 것도 특이해요, 그쵸? 저희들이 시중에서는 많이 보지도 못했던 그런 알프레도 크랍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수원 웰다육 농장에 있더라고요. 색도 참 특이하고. 자주색인지 주황색인지 무슨 색인지 모르게 참 특이하고 예뻐요. 그런데 또요 아이는 이렇게 한 몸으로 된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두 개. 저거는 이제 색감이 너무 예뻤고 이거는 이렇게 자구를 뒤에서 요거 하나 또 돌려보면 자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요렇게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얼굴을 세 개를 가졌어요. 예, 생긴 모습도 예쁘고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생긴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또두 개를 데려왔어요. 알프레도 크랍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좀 이것도 시중에서는 많이 보기 힘든 아이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데려오긴 했는데요. 이거 브론즈 금이에요. 브론즈 금도 제가 하나가 아쉬워서 두 개를 데려왔답니다. 브론즈 금. 하나만 심으면 또 쓸쓸하겠죠. 이거 브론즈 금. 이 색감이 더 예뻐요. 물이 들면 너무 예쁘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제가 키워보니까요. 우짜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지난번에도 아주 예쁜 멋진 분에다가 4개인가 5개를 심었는데 이게 좀 우짜라가지고 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다시 예쁜 아이들을 다시 가운데다가 합식해서 심으려고 이렇게 몇 개를 더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창을 데리고 왔습니다. 창이야. 요것도 많이 보지 못했던 창이에요. 무슨 창이냐면 이거는 크리스 보니. 아, 이름이 참 예쁘네요. 크리스 보니. 크리스 보니인데 이거는 또 이렇게 옆에 자구까지 달고 있네요. 예쁘게. 아,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렇게 자구를 달아줬으니. 너무 예쁘죠? 크리스 보니라는 창은 일반적으로 뭐 원종 에보니나 뭐 이런 것하고 가격은 비슷한데, 아, 여기 금기가 있어요. 노랗게. 금기까지 있고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손톱끝까지 너무 멋있고요. 근데 요게 이제 좀 물든 모습을, 요게는 좀 이렇게 수영은 예쁜데 많이 물이 들지 않아갖고 제가 하나를 더 데리고 왔습니다. 물이 좀 짱짱하게 든 아이를, 그 물이 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뿌리를 뽑아왔는데 짱짱하게 아주 물이 들고 이렇게 짱짱하게 수영을 잡아가고 있어요. 크리스 본이에요, 이것도. 요거랑 똑같은 아이인데, 똑같은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물이 들면 이렇게 예쁘게 변한답니다. 온도차를 주고 햇볕에 짱짱 데우면 이렇게 예쁜 아이로 변해요. 너무너무 예쁘죠? 요 물든 모습이 아주 진하게 들었어요. 요것도 약간 금기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금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하얀 듯 하면서 노란 아이. 네, 요거 크리스 보니. 요것도 두 개를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좀 그래도 가끔은 아주 많이는 보지 못해도 그래도 자주 가끔 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지난번 가을보다 지금 봄에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어요. 노랗게 릴리패드인데 릴리패드도요. 이렇게 한큰 송이에서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영이 있는가 하면 또 요거하고 다른 수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를 가지고 올수 없어서 여러분께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의 수영을 또 가지고 왔어요. 네, 요겁니다. 네. 옆에 자구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얼굴이 네 개인데 요 옆에서 이렇게 자구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네요. 입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릴리패드가 또 요래서 멋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수영이. 근데 너무 튼튼하지 않나요? 네, 릴리패드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세 개를 데려왔는데, 이거 이제 제가 작품을 만들려고 여러 개를 데려왔는데, 요것도 여기 속에서 입 속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애들 몇 개를 데려왔고요. 제가 또 요거는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많이 봤던 아이들인데 블루 F도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 데려오는 거는 참 아쉬워서 항상 이렇게 거의 두 개씩 데리고 와요. 블루 F. 너무 예쁘죠? 블루 F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거니까 네, 제가 이렇게 뒤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블루 F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두 개를 데려왔습니다. 네, 요거는 진짜 더 많이 봤던 거예요. 블루 F보다도 더 많이 봤던 거. 뭘까요, 여러분? 맞추시는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 이거 뭘까요? 제가 이거 끝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맞히시는 분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깜짝 퀴즈. 이거 정말 쉬운 거예요. 아우, 밑에 자구가 또 이렇게 하나씩 또 이렇게 달아줬네요. 얼굴을. 기특하게도. 이거 잘 아시겠죠?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네. 이름 옆에 여기 써 있네. 네. 요거 제가 깜짝 퀴즈로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시는 분은 깜짝 퀴즈 이렇게 선물 하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깜짝 퀴즈로 요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예쁜 아이 이 소정의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뭘 보내드릴까요? 네, 여기서 당장 하나 걸게요.
뭘 걸까? 릴리패드를 걸까? 아, 릴리패드는 너무 약할까요? 네, 저거 크리스본이 저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직 물들지 않은 거, 얼굴 두개 가진 거. 네, 저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꼭 맞춰주세요. 크리스본이 창을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퀴즈는 퀴즈대로 잘 맞춰주시고요. 한번더 예쁜 아이들을 들러가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창 몰개인이군요. 몰개인이고요. 몰개인도 약간 아 몰개인 참 손톱끝이 참 예쁘고 물이 참 예쁘게 들었어요. 네, 이거는 아방궁이고요. 아방궁도 목대가 아주 굵게 내렸죠. 네, 아방궁입니다. 네, 이거는 크리스보니 짱짱하게 물들은 거고요. 크리스보니 이거는 제가 선물로 걸은 겁니다. 크리스보니는 약간 금기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누런듯하면서도 하얀 그런 금기가 있습니다. 크리스보니 네, 이건 뭘까요? 이름 이거는 모르 이름을 안 보면 잘 모르겠어요. 알프레드 그랍. 네, 알프레드 그랍입니다. 특이하고 예쁘죠? 색감도. 색감이 아주 참 특이해요. 그 질스하고 약간 비슷한데 질스는 약간 보라색 계통인데 이거는 자주색 계통인 것 같아요. 여기도 밑에 자구도 달아주고 이건 브론즈 금이고요. 네, 요거 퀴즈 낸거두 개. 잘 맞춰주시고요. 이건 블루 엘프. 네, 요거는 네, 릴리 패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면서 힐링도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날, 내일까지, 주말까지 요 아이들 보시면서 아주 아주 행복한 날, 그런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아, 요번 주가 그게 피크인 것 같아요. 뭐지? 벚꽃이. 여러분, 아직 벚꽃을 못 보신 분들은요. 벚꽃을 이번 주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안 보시면 후회될 것 같아요. 아주 활짝활짝 폈더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